네 부르는 소리는 찰떡같이 알아듣네. 그러면서 네가 양아치가 아니라. 내 만나고 싶어서 안달날 땐 언제고. 안 반갑나. 떨기는 같이 가려고 왔다. 가자. 가자니까. 미쳤나? 피곤하다고 잠 좀 자자고. 남의 돈 들고 나가서 도박을 하셨으니 피곤도 하시겠지. 어디 뭐 도박만 했겠나. 좌우에 여자 끼고 뒹굴고 구르고 난리를 쳤겠지. 네 말이 좀 심하다. 내 돈 들고 나가서 도박한 거 맞잖아. 그거는 아니 내가 당장 나가야 되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. 아, 나중에 은행 가서 찾아다 줄게. 여자들 끼고 모텔 갔던 것도 맞잖아.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. 피곤해 죽겠구만, 짜증나게. 양아치 새끼. 누가 양아치 아니랄까봐 그래 꼴값잖아. 내가 그 소리 하지 말랬지? 그럼 뭐라 부르고. 꼬라지도 양아치, 하는 짓도 양아치. 뭐라 불러주고. 더 이상 나불대지 마라. 진짜 빡 돈다. 나도 성격 있거든. 나도 지금 빡 돌았다고 양아치 새끼야. 그래, 그러면 오늘 누가 더 돌았는지 끝장을 한번 봐보자. 준이야, 나와라. 오빠야가 네 좋아하는 붕어빵 사왔다. 야, 몇 대 맞았다고 아직도 안 왔나? 그래, 오빠야가 사와갈게. 보자 보자 하니까. 진짜 모른다니까. 내한테는 아무 연락도 안 왔다고. 야, 어리다고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다. 그러니까 그만 까불고 빨리 말해라. 정준이, 이현이 그 지금 어디 있노? 어디 있냐고? 몰라. 나도 몰라. 몰라. 현아야, 가게 손님한테 네 뭐 하고 있노? 나중에 두고 보자. 내 때문에 네가 고생했네. 미안. 내일 보자. 엄마! 준이야, 연락도 없이 언제? 네 얼굴이 왜 이랬노? 누구한테 맞았나? 맞기는, 내가 누구한테 맞을 사람이가. 그럼어! 좀 싸웠다. 개념 없는 것들이 있어서 손 좀 봐준다고. 아, 그렇게 볼 거 없다니까.
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맞짱 떠서 이겼고 그럼 됐지 뭐. 걱정 좀 하지 마라. 그래, 엄마 이제 걱정 안 할게. 근데 준이야, 이제 정신 좀... 엄마, 내 당분간 집에 있을 거다. 현아 친구 놀러 왔는데 같이 있기도 그렇고 집도 좁고 그래서. 알겠지? 마침 사장님 오셔서 망정이지. 내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. 남식 오빠 한 번 빡 돌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 알잖아. 치, 오빠는 무슨 술이야 지 새끼한테. 그래서 이 오빠 진짜 안 만나려고. 아, 안 만난다니까. 내가 한동안 또 시달리게 생겼네. 그건 좀 미안한데. 야, 네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알지? 내가 뭐? 아, 그 양아치 만난 거 다 네 때문이잖아. 미친년, 내가 오빠랑 사귀랬나? 지가 좋아서 뻑가놓고 남 탓은. 어? 오빠. 마칠 때 됐지? 나가자, 저녁 사줄게. 어, 근데 친구도 같이 가도 되지? 어? 어. 담배! 담배! 근데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야, 아저씨라 해. 오빠라고 불러라니까. 오빠는 무슨? 딱 봐도 아저씨네.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? 어? 아, 전에 내가 잠깐 일했던 술집 관리 실장님. 그러니까 양아치네. 맞잖아 양아치. 아이,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. 야, 뭐 어떻노? 술이나 마시라. 내가 여기 들어오면 나는 몇 번째가 되는 건데? 몇 번째라. 처음이지. 웃기시네. 잘하면 아직 닦지도 못해 수종각이라고 뻥도 치시겠다. 열 번째 안에 든다. 됐나? 같이 사는 동안은 양다리 절대 안 대고 서로한테 충실하기. 알았나, 양아치 아저씨? 우리 오늘 기념하는 의미로 동거식 해야지. 동거식?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? 이렇게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기다. 어린 게 귀여워서 이뻐라 해졌더만 사람을 갖고 놀아. 준이한테 전화하지 마라. 그때 진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. 알았나?
안녕. 영화 좋았다. 동네 소문나서 엄마 이사가게 하고 싶지 않 그들랑. 조용히 가자. 이게 어디서 금방 뜨는 것만 배워가지고. 그 끝이라면 끝인 줄 아나? 아! 그래, 내가 끝이라면 끝이다. 같이 사는 동안은 성실하기로 해놓고 양다리 세 다리 걸치면서 바람이나 피고 도박이나 하고 우리 동무 깬 건 니거든? 그러니까!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고. 의가 없네. 이 콩만한 게 뭘 믿고 이래 까부노? 네 여자 많잖아. 특히 네가 좋아하는 어린애들. 내 말고도 많잖아. 그 중에 하나 데려다 놓으면 되겠네. 네 실적 나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니는 내가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이 집에 얌전히 있으면 된다. 알겠나? 양아치 새끼. 니가 진짜 양아치를 보기는 했나? 양아치 구경도 못한 게 입만 살아가지고. 니가 제대로 된 양아치 보는 게 소원인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 특별 서비스로다가 진짜 양아치 한번 보여줄게. 뭐 하려고? 머리를 굴려봐라. 양아치가 이제 뭘 하겠는지. 재리가, 재리가, 아 재리가라고! 박희생 여기입니다. 재리야! 진정하고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줄래? 남식이 오빠는요? 잡았어요? 지금 쫓고 있는 중이니까 곧 잡힐 거다. 어떻게 된 거고? 조용히 가자. 응? 우리 준이 맞는 것 같은데? 네 얼굴이 왜 이렇노? 누구한테 맞았나? 여보세요? 집에 감독했는데 어디 간 건데? 물 좀.
네가 감히 신고를 해. 네가 진짜 죽고 싶구나.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? 내 인생 쫑나면 네 인생도 쫑나는 기다.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. 언제까지 집 안에 숨어 있는지 두고 보자. 처음에는 협박 문자가 오다가 나중에는 합의하자는 문자가 오더라고요. 합의? 네. 듣기로는 남식이 오빠가 조폭들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폭력이니 뭐니 전과가 좀 있는 편인데 이번에 또 성폭행범으로 들어가면 곤란해지니까 어떻게든 준이 설득해서 합의하고 없었던 일로 하기를 원했어요. 근데 준이는 오빠가 문자 보내는 것도 싫어서 연락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. 만나서 얘기 좀 하자. 니도 내한테 이래서 좋을 거 없잖아. 만나기 싫으면 고소라도 취하해 주든지. 어? 준이야, 그냥 합의해 주지. 오빠 이러다 획 돌면 무슨 짓 할지 모른다. 치, 겁주면서 협박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불쌍한 척하고. 어쨌건 합의해 주겠지. 어린 것들이 별 수 있겠나 이 생각하고 저러는 건데 그거 뻥이다 하면서 어떻게 합의해 주노. 준이야. 이 양아치 새끼. 왜? 너가 엄마가 일하는 식당 앞이다. 들어갈까 말까? 준이야 어떡하노. 남색이 오빠 진짜 일 낼랑갑다. 야, 정준이 얼굴 구경하기 겁나게 힘드네. 이제 우리 엄마 깔 써먹나 양아치 새끼야. 네 볼라면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. 야, 야! 얘기 좀 하자니까. 나라 집에 갈 거다 비켜라. 합의하자. 그러면 다시는 네 안 괴롭힐 거고 찾아오지도 않을 거고 네 말대로 우리는 끝. 디 엔드. 완전히 끝난 걸로 해줄게. 그 말을 어떻게 믿노? 그동안 내가 했던 약속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킨 게 없는데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고. 이게 진짜 와. 합의해 주고 나면 한 달은 조용하겠지. 근데 니 다시 나타나서 내 괴롭힐 거잖아. 내가 니 신고한 것까지 싸잡아서 협박하고 못살게 굴 거잖아 안 그렇나? 다시 이러면 협박죄 또 신고할 거다. 그러니까 이럴 짓 하지 마라 알았나? 재리가, 재리가! 박희사 여기입니다! 개이씨! 이 새끼야! 아!
그러니까 내가 합의만 해달라고 했잖아. 합의만! 그것만 해줬으면 됐잖아. 아이씨! 저기 올라왔습니다!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! 하지 말라고! 야, 김남씨! 오지 마! 오지 말라고! 김남씨!